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로 관광객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외국으로 나간 우리 국민은 7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4%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올해 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를 찾은 방문객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 입도객은 10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7.3%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은 봄철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신혼여행 등 해외 관광 대체객이 늘면서 지난달 초부터 내국인 제주 입도객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